아리아나 그란데 뭐 뱅뱅이란 노래 좀 네, 좋아하는데 뭐 네, 요런 그 신세대시네요. 그렇죠. 뭐 저스틴 비버 베이비 노래 아시지 않아요? 아,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라디오를 또 진행하다 네. 보니까 요런 노래를 또 좋아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소속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타카라는 홀딩스 지주회사인데 BTS 소속사에서 이제 지분 인수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볼게요. 김종욱 기자. 네, 정확히는 이제 하이브가 네, 인수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하이브라고 하니까 이제 BTS가 소속사를 옮겼나 이렇게 아마 팬들이 아니시면은 네.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소속사를 옮긴 건 당연히 그렇죠. 아니고 이제 지난달에 사명을 이제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네. BTS는 그대로 하이브 소속으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 하이브가 최근 미국의 대형 제작사 M&A에 뛰어들어서 이제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앞서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인 빅히트 아메리카가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타카는 음악과 영화 이런 문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인데요. 전체 인수 금액을 한번 보니까 무려 1조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말씀해주셨지만 이타카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등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TS 팬들은 벌써부터 이제 이들과 피처링을 하는 거 아니냐, 함께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또 이날 하이브는 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1,8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도 결정했다고 함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제 어쨌든 뭐 유상 증자 목표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인수로 인한 차익금을 줄이려는 의도긴 한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을 보니까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저스틴 비버 이런 뭐 아티스트들이 다 참여를 해서 대규모 주식을 좀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점도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요. 이번 인수를 두고 이제 하이브의 이타카 인수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M&A 중에 최대 규모고 또첫 해외 레이블 인수 사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K-팝 인기로 이제 몸집을 키운 국내 엔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이 미국 미디어 산업까지 이제 손을 뻗는 것이어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팝 위상이 이제 진짜 글로벌적인 위치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조금 나오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하이브가 그간 BTS 의존도가 높다는 이런 우려도 있었고 리스크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게 됐고 또 글로벌 아티스트의 지식 재산권 그러니까 IP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과이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빅히트 뭐 오늘 이 이슈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7%대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또 짚고 가야 될게 회사 내 이게 매출 비중을 보면 가장 큰 쪽이 음반하고 레이블 산업 쪽인데 물적 분할을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또 뭔지도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1일에 하이브가 레이블 사업 부문을 단독 물적 분할해서 빅히트 뮤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 자회사인 하이브 IP와 하이브 360를 흡수 합병한다고 또 동시에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이 레이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빅히트 뮤직 이제 신설이 됐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를 크게 세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부분, 솔루션 부문, 플랫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레이블 사업 부분만 떼낸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솔루션 부분은 IP, 지식재산권이라든지 학습, 게임 이런 쪽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랫폼은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토대, 서비스 쪽이고요. 이 레이블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BTS 이런 가수들이 소속된 그런 부분이고 매니지먼트, 또 음반 유통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블 부분을 따로 떼내서 효율적으로 가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이제 레이블, 뭐 소스 뮤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빅히트 뮤직이 이제 위에 보이시죠? 저렇게 계열사화 한 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여러 계열 소속사들과 나란히 하게 됐고, 인수합병 등을 보다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을 하이브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자금이 필요한데, 이에 빅히트 뮤직 통해서 신규 투자 유치, 또 IPO 같은 것을 다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었는데요. 일단 하이브는 이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이브 체제 출범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좀 높이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고 빅히트 뮤직의 매각인 IPO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변화의 분위기를 주주들은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일단 저희가 계속 뭐 빅히트, 하이브 이렇게 네.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네.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종목명은 빅히트로 빅히트. 지금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거래소에서 변경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 중순에 이제 하이브로 상장 종목명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투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적 분할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LG화학에서 배터리 네. 사업부 물적 분할이 하나의 학습 효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네. 이제 소액 주주분들이 상당히 이제 분노를 했었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그러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주가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도 했거든요. 네. 일단은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는 중대한 변화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주가치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빅히트 뮤직은 하이브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회사 측에서 빅히트 뮤직의 매각이나 IPO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주주분들께서는 일단은 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블 간의 독립성, 또 아티스트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구조, 그러니까 하이브 밑에 여러 독립적인 레이블을 이제 자회사격으로 이제 두는 이런 구조 자체가 향후에 더 추가적인 또 레이블을 인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우는 요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역시 레이블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비유기적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하나의 이제 큰 이슈인데 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또 약간 우려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비율 자체가 9%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KTB투자증권에서는 이타카홀딩스의 합병을 통해서 향후에 기대되는 시너지가 더 클 것이다. 희석되는 그런 비율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